안녕하세요. 홍칠로 분석을 해드릴 정미란입니다. 지난달 키워드 규제 속에서도 살아있다 였습니다. 중국 정부의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한 분양시장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최근에 제가 홍칠로 주변의 분양시장 어디예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 많다고 지난달에 말씀드렸는데요. 천안호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가을에 분양 예정이고요. 가격은 약 한 8만원 전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고요. 그런데 현재 이 주변이 거의 95,000에서 10만원 가량의 거래가 되면서 지금 천안호원을 당첨받는다면, 분양을 받는다면 뭐 정말 저렴하게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라고 보실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부동산도 입시처럼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상하이 부동산 키워드, 부동산도 입시처럼 준비하자 입니다. 4월 부동산에서 제가 홍칠로 지역 분석을 해드리고요. 홍칠로 지도는 항상 제가 설명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요새 아직도 주말이면 홍칠로에 중국 사람들이 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 동안 얼소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은요, 금수강남 4기가 7채로 지난달보다 지금 좀 늘었습니다. 금수강남 1기부터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평균 매물가 93,000원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4월 평균 거래가가요, 91,000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평균 거래가 86,000원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죠. 왼쪽 도표를 좀 살펴보면은요, 11월 달에 거래량이 7채로 상당히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면서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든 그러한 도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금수강남 1기 90일 동안 주인은 약 한 91,000원 정도에, 이건 평균가입니다. 팔고 싶다라고 내놓고요. 실제로 거래된 거 보면은요, 89,000원 정도에 거래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고지수는요, 2% 할인해드리면 성사가 가능하고요. 재고량 수치는 지난달에 1기가 거래가 안 되면서 재고량 수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번 달에는 6개월로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금수강남 4기입니다. 평균 매물과 10만원 가량에 육박하는 99,673 위안에 나오고 있고요. 4월 평균 거래가는 역시 98,000원 이상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대비 8.8% 상승이 되었습니다. 역시 왼쪽 도표를 보면은요, 11월, 12월 달에 거래가 7채, 8채로 상당히 많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거래가 급격하게 가격이 상승하신 걸 도표로 보실 수 있습니다. 90일간 매물가 살펴보면은요, 최저가 약 한 98,000원부터 최고가 10만원 넘게 나오고 있고요. 평균 99,600원 정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거래는 얼마에 되었느냐 보시면은요, 평균 92,000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고요. 최고가 10만원 이상이 거래가 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복층이 거래가 되면서 10만원 이상의 거래된 매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금수강남 4기는 현재 7% 할인해드리면 성사가 가능하고요. 재고량 수치는 5채 남아있는데 2채가 거래되어서 약 2.5개월이면 재고량이 소진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풍토국제입니다. 풍토국제, 옆에 빨간색으로 써놨네요. 프린스 호텔 원룸 수치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요, 풍토국제가 계속 그 원룸이 거래가 되면서 전체 가격을 깎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평균 거래가가 상당히 낮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평균 매물가 10만원 이상이 나오고 있고요. 4월 평균 거래가는 원룸이 거래가 많이 되면서 82,000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90일간 매물가 보면은요, 여기서 조금 살펴보시면 최저가 79,000원부터 최고가 11만원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는 어떻게 되었느냐, 64,000원대에 거래가 되었는데 이건 원룸이고요. 최고가 여기는 이제 86,000원에 거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조금 저층이 성사가 되면서 86,000원에 된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내고지수는
좀 할인을 많이 해드려야 되네요. 한 22% 정도 할인해드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고량 수치는 2개월인데요. 여기 내고지수가 좀 많은 이유는 역시 계속 얘기하는 원룸 때문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풍도국제 같은 경우에는요. 방 3개짜리를 한 140스퀘어미터 기준에서 한 1,400만원 전후로 판매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4월달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정말 어떻게 갈 것이냐 계속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데요. 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니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홍춘우의 임대나 매매를 원하신다면 저는 정미란입니다.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